안녕하세요.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삼성 SDS 효성 첨단 소재 한국조선해양 세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실적 정상화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었던 IT 투자가 지금 현재 회복 진행 중이고 또 신규 프로젝트가 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외 고객 확보 재개로 IT 서비스의 실적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동안은 삼성그룹 이내로만 전개됐던 매출이 오히려 이제 고객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. 언택트 업무 활성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순정금이 굉장히 그 3조 9천억이나 있다라는 부분에서 자금력 기반으로 인한 사업 경쟁력이 그 나올 수 있다. 거기에 그에 따른 M&A도 가시화가 기대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. 두 번째 종목은 효성첨단 소재입니다.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자사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탄소 섬유 쪽에서의 흑자 전환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. 거기에 타이어 보강제의 의미 있는 실적 호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한 단가 부담은 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. 그러나 수소 경제에 있어서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러한 기업이고요. 세 번째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.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국조선업의 신조선가 인상을 주도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조선 4사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 회사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하고 현대삼호중공업이 올해 수주할 금액 목표치가 대략 한 116억 불 정도로 그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조선 3사의 전체적인 합친 금액이 157억 불 정도 그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이후 그 최대 호황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.